네,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고요. 꽃이 이렇게 겹으로 핍니다. 겹으로 이렇게 펴서 겹겹이 이렇게 피는 장미 베고니아. 색상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연핑크, 이렇게 찐핑크, 이렇게 오렌지색도 있고 노란색, 그리고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두 가지 색이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 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화분도 한 2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키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보통은 한요 정도 되는 게 12,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이렇게 대품 사이즈들은 보통은 목대도 굵지만 잔가지들이 많이 뻗어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키는 지금 한 40cm 정도 되는 이런 장미 베고니아 베란다 월동하죠. 네, 실내에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고 습하면 그 뿌리가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네, 14,000원입니다. 네, 플럼버그입니다. 플럼버그. 이 청색이 연한 청색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색감입니다. 꽃은 목분이 야생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해주고 하시면 꽃은 계속 볼수 있어요. 네, 한 가지 이렇게 15cm 포트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4,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합니다. 네, 카랑코에입니다. 꽃이 이렇게 결처럼 피는데 굉장히 꽃이 오래가고 피그지고 계속하는 그런 수종이죠. 키우기도 쉬운 게그 초보분들도 키울 수 있게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물 주고 하시면 되는 그런 수종입니다. 키우기 굉장히 쉽죠. 카랑코의 색상이 이런 진한 핑크색 있고요. 살구색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근데 꽃은 색상은 이렇게 한세 가지, 네 가지 되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화분은 한 10cm 되고요. 이렇게 비닐 포장되어 있는데 굉장히 꽃무리도 많아요. 네, 베란다 월동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약해요. 베란다 월동하는 카랑코의 3,000원입니다. 네, 색상은 랜덤입니다. 네, 스파클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황색 꽃이 피는 이런 베고니아인데요. 꽃이 좀 작아요. 보시면 하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8cm 포트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연중개화합니다. 잎도 굉장히 다채로워서 굉장히 이쁘죠? 네, 베란다 월동합니다. 7,000원입니다. 네, 백이롱입니다. 백이롱. 백이롱 노지 활동 잘 되고 꽃이 오랫동안 피고 지고하는 수종이죠. 색상은 이렇게 핑크색이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꽃무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도 있고. 화분은 한 8cm 되고요. 키는 한 25cm 정도 되는 노 4,000원씩이고요. 3개는 10,000원 드립니다. 색상은 랜덤입니다. 색상이 네, 외성종 추명구 겹으로 피는 이렇게 꽃이 겹꽃으로 피는 추명구입니다. 핑크색이고요.
화분은 15cm 되고요. 키는 30cm 되는 추명곡입니다. 네, 물소리도 잘 되고요. 15,000원입니다. 네, 외성종 추명곡입니다. 외성종은 키가 많이 크지 않는 짧게 크는 수종이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15cm 포트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40cm 정도 돼요. 외성종 추명곡 노지활동 잘 됩니다. 20,000원입니다. 네, 용담입니다. 용담 소품이고요. 보라색입니다. 예, 노지활동 잘 되죠. 네, 10cm 포트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네, 보라색 꽃이 피는 용담입니다. 대충 폼 사이즈고요. 화분 15cm 그리고 키는 20cm 돼요. 꽃물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습니다. 네, 12,000원입니다. 네, 옆에 흰색입니다. 흰색 용담입니다. 이렇게 15cm 포트분이고 이렇게 풀성해요. 다 꽃물이죠, 이렇게. 네, 12,000원입니다. 노지활동 잘 됩니다. 네, 상로구아리입니다. 상로구아리. 잎이 엄청 이렇게 파랗게 있는 상로구아리고요. 5월에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로구아리입니다. 이렇게 넝쿨성이고요. 굉장히 묵은둥이라 목질화돼서 목대도 이렇게 굵은 수종입니다. 꽃성이라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화분은 15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노지활동 잘 되고요. 네, 상로구아리 20,000원입니다. 네, 폭죽초입니다. 폭죽초. 그러니까 폭죽놀이 할 때 그 폭죽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죠.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폭죽초입니다. 대품 사이즈예요. 화분은 한 20cm 되는 화분에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보통 꽃은 절정일 때는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지고 하는데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겨울에도 꽃이 피는 폭죽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여기 다 꽃물이죠. 꽃물이 지금 새순 나오는 데서 다 꽃물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키는 한 50cm, 60cm 되고요. 대품 사이즈라 사이즈가 좋아요. 네, 베란다 월동합니다. 35,000원입니다. 네, 블루세이지입니다. 블루세이지. 지금 꽃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지고 하는 수종이고요. 이렇게 만지면 향이 굉장히 좋은 허브향 비슷하게 나는 그런 블루세이지입니다. 노지활동이 잘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화분은 지금 10cm 포트분이고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근데 꽃은 계속 피고지고 하는 수종이에요. 이렇게 새순 나오는 데서 다 이렇게 꽃이 맺힙니다. 네, 3개 10,000원입니다. 네, 세피아라고 합니다. 네, 허브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노지활동이 잘 되는 수종이고요. 향이 좋아요. 향이 좋은 세피아. 지금 화분은 이렇게 지금 10cm 포트분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세피아 4,000원이고요. 네, 3개 10,000원입니다. 네, 보라색 사계국화입니다. 보라색으로 피는 사계국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1년 내내 피어서 사계국화죠. 이 정도 됩니다. 10cm 포트분에 이렇게 풍성한 사계국화 4,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합니다. 네, 세 개는 만 원입니다. 네, 4개 국화입니다. 4개 국화. 1년 내내 피어서 4개 국화입니다. 아,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4개 국화예요. 10cm 포트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4,000원이고요. 3개는 만원입니다. 네, 구졸초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이렇게 핑크색 꽃이 이렇게 꽃모으리 다 맺혔는데요.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사이즈고요.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분은 10cm 포트분에 키는 한 40cm 정도 되는 구졸초 핑크색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만원입니다. 네, 구졸초 흰색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흰색입니다. 굉장히 풍성한 묵은둥이입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10cm 포트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3개 만원입니다. 네, 구졸초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구졸초 노란색이고요. 노지월동이 잘 되죠. 지금 화분은 보면 화분은 10cm 화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키는 한 30cm 되네요. 네, 4,000원입니다. 네, 3개 만원이고요. 네, 진청 아가판사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야생화이고요. 지금 뿌리는 한 뿌리에서 이렇게 다 새끼 친 겁니다. 보통 촉수는 한 7촉 정도 되는 굉장히 오래된 묵은둥이고요. 진한 청색으로 꽃이 피는데 굉장히 고혹스럽습니다. 네, 지금 화분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고요.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무 지방은 노지월동 잘 됩니다. 귀한 수종이죠. 이런 색깔은 잘 없는 그런 수종입니다. 보통 한 2년, 3년 전에 5만 5천 원씩 이렇게 팔던 건데, 네, 특가로 드립니다. 진청 아가판사스 3만 원 드립니다. 세일가입니다. 3만 원입니다. 네, 안젤로니아입니다. 안젤로니아. 꽃이 굉장히 이쁜, 쉬지 않고 꽃이 피는 그런 수종입니다. 안젤로니아 오랫동안 피죠. 색상은 보라색, 빨간색, 뭐 연보라색, 흰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꽃은 계속 피고 좋아하는데 굉장히 대가 좋아요.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0cm 화분에 키는 한 30, 40cm 정도 돼요. 네, 남부지방은 노지월동 가능하고 중부지방은 베란다 월동합니다. 네, 4,000원씩이고요. 3개 만원입니다. 네, 황금 층꽃입니다. 층꽃. 이렇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고 잎은 황금색에 이렇게 노란 빛을 띠는 황금색 층층꽃입니다. 황금 층꽃이고요. 노지월동 잘 됩니다. 특히 그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꽃은 피고 지고 계속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이런 밑에서도 다 꽃이 꽃모으리가 맺히는 그런 수종이고요. 노지월동 잘 됩니다. 이렇게 10cm 포트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원씩이고요. 네, 3개 만원입니다. 네, 소고기입니다. 국화 소고기거든요. 네,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핑크색, 연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살구색도 하나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네, 보통 한 10cm 포트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한 20cm 키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노지월동 잘 되고요. 4,000원씩이고요. 네, 3개 만원입니다. 네,
황화 코스모스입니다. 이렇게 진한 오렌지색으로 피는 꽃은 이렇게 겹으로 펴요. 이렇게 겹으로 펴서 굉장히 이쁘고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지금 화분은 한 10cm 포트분에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풍성하죠? 한 17cm 키 정도 되네요. 4,000원입니다. 네, 세 개는 10,000원입니다. 네, 인디언 벨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벨.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그런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꽃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어요. 주황색, 진한 주황색인데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근데 꽃은 계속 피고 죽어가는 그런 수종입니다. 키우기도 쉬운 게 무릎 이렇게 자주 안 줘도 잘 자라는 그런 수종이에요. 엄청 많네요, 여기. 누른들. 그 밑에도 다 꽃모으리입니다, 이렇게. 화분은 한 20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20cm 정도 되는 화분에 지금 엄청 꽉 차 있어요, 이렇게. 키는 보통 한 35cm 이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풍성해요. 네. 베란다 월동하고요. 2만 원입니다. 네, 킹꾸따루입니다. 호랑이 꼬리라고도 하는 노란색 꽃이 이렇게 길게 꼬리처럼 이렇게 피는 킹꾸따루고요. 꽃은 계속 피고 싶어 해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목본류 야생화라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이렇게 풍성해요. 이때 화분 한 15cm 정도 되고요. 꽃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기쿠따루 20,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합니다. 네, 유럽 장미입니다. 유럽 장미. 꽃송이가 이렇게 커요. 유럽 장미들은 꽃송이가 크면서 겹으로 이렇게 피는데 겹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겹겹이 피는 꽃송이가 커서 이제 보통 이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눈에 확 띄는 그런 장미입니다. 노지 활동이 잘 되죠. 근데 나무도 굵어서 보통 1년, 2년 생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목질화돼서 한 4년 이상 묵은둥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화분은 14cm 화분이고요. 키는 지금 한 60cm 그 정도 됩니다. 이제 꽃마을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네요. 노지 활동이 잘 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렇게 잘 적응하여 성장하는 강건한 그런 야생화입니다. 네, 45,000원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요. 네, 유럽 장미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묵은둥이 대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15cm 이런 화분에 키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네, 노지 활동이 잘 되고요. 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머리도 맺혀 있고요. 네, 45,000원입니다. 핑크색입니다. 네, 유럽 장미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연보라색이죠? 굉장히 촘촘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이런 장미입니다. 묵은둥이이기 때문에 그 목대가 이렇게 굵어서 장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장가지가 많이 뻗었다는 거는 그만큼 묵어서 꽃도 많이 핀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많이 맺혀 있는데요. 키는 한 60cm 정도 돼요. 네, 노지 활동 잘 되는 유럽 장미 보라색입니다. 45,000원입니다. 네,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처럼 이렇게 생긴 여우꼬리인데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네, 꽃이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긴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봄부터 피기 시작하면 가을 늦게까지도 이렇게 피는 그런 수종이죠. 근데 이 상품은 묵은둥이라 이렇게 대가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요. 몇 번씩 커팅해주고 해서 키운 수종이라 이렇게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일반 그 여우꼬리 이렇게 축 늘어지게 키만 키운 그런 상품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겠죠. 네, 묵은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우꼬리 노지활동 잘 됩니다. 지금 화분 한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13cm, 4cm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묵은둥이는 이렇게 번식력이 더 좋습니다. 잘 번식을 하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새끼 치는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런 데서도 지금 다 꽃머리를 이렇게 맺혀서 올리고 있네요. 네, 6,000원입니다. 네, 홍화으름입니다. 홍화으름. 깜짝 놀리잖아요.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삼엽 홍화으름이라고 하는데,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이쁜 홍화으름입니다. 으름 열매죠? 보통은 그 으름 중에서도 홍화으름은 붉은색 꽃이 피는 으름입니다. 붉은색 꽃이 피는 그 으름은 잘 없죠? 그런데다가 잎이 삼엽이에요. 보통 으름은 오엽이잖아요. 잎이 다섯 잎인데, 삼엽 홍화으름입니다. 그리고 목대도 이렇게 굵은, 오래 묵은 그런 나무입니다. 넝쿨성이죠. 삼엽 홍화으름이고요. 지금 단풍 이렇게 들고 있는 중이네요. 군데군데 지금 단풍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하나쯤 이렇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볼수 있겠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화분은 한 15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30cm, 화분 포함해서요. 네. 노지활동이 잘 되는 홍화으름 15만원입니다. 네, 노아시입니다. 노아시 종류 중에서 오처홍이라고 하는 노아시입니다. 그 열매가 더 붉은 빛을 띠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노아시입니다. 지금 수영목이라 이렇게 모양이 이거랑 좀 틀리죠. 이렇게 수영목입니다. 화분은 한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30cm 이 정도 되는 노아시입니다. 네, 노아시 노지활동 잘 됩니다. 네, 25,000원입니다. 네, 무늬 자수정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고급 수종이죠. 꽃이 그 불그스름하게 피는데 수국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피는 그 자수정이 굉장히 향이 좋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분은 한 15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40cm 이렇게 됩니다. 한번 꽃이 폈던 걸 이렇게 커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데서 꽃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무늬 자수정 25,000원입니다. 남부지방은 노지활동 하고요. 중부지방은 베란다 활동합니다. 네, 호랑이 개나리입니다. 호랑이 개나리. 잎에 무늬가 이렇게 호랑이 무늬처럼 생긴 개나리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수영목이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화분은 한 8cm 정도 됩니다. 키는 한 35cm 요 정도 되고요. 네,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네, 아나베수국 보통 한 45,000원씩 이렇게 팔던 건데요. 세일가 3만원 드립니다. 노지활동 잘 됩니다. 네, 황중투 무늬 천리향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일반 천리향 그 무늬 종하고 많이 틀리죠. 그 노란색 무늬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다 노란 빛을 띠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작은 소품이에요. 화분은 10cm고요. 키는 한 12cm, 3c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꽃무늬도 이렇게 맺혀 있어요. 네, 고급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만 커도 한 십몇만 원씩 이렇게 하는 그런 수종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고급 수종입니다. 네, 황금 오색 마삭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는 황금 오색 마삭이고요. 이것도 목질화돼서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튼실하죠. 지금 일부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10cm, 그리고 길이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황금 오색 마삭 2만 원입니다. 네, 요거는 화년 마삭입니다. 화년 마삭. 잎끝이 이렇게 둥그스름한 화년 마삭이고요. 무늬종이죠, 이렇게. 그리고 외목대로 묵은둥이랑 목질화돼서 이렇게 굵고요. 가을에 단풍도 굉장히 멋있어요. 네, 10cm 화분에 키는 한 15cm 정도 되는 네, 화년 마삭 2만 원입니다. 네, 황제 마삭입니다. 황제 마삭. 네, 잎이 이렇게 노란색 무늬가 고급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황제 마삭이죠. 네, 묵은둥이라 외목대로 이렇게 키운 상품입니다. 지금 화분은 한 12cm 요 정도 되고요. 키는 한 16cm 요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황제 마사 2만 원입니다. 네, 실크 무궁화입니다. 실크 무궁화.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고급 수종입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단단하고 빳빳해요. 그리고 수용목이라 이렇게 모양이 이쁜 실크 무궁화. 꽃이 피는데 핑크색 겹으로 피어서 굉장히 이쁩니다. 네, 화분은 한 8cm 정도 되고요. 전체 키는 한 17cm 정도 되는 실크 무궁화 22,000원입니다. 네, 유럽 제라늄입니다. 유럽 제라늄. 빨간색 이렇게 장미처럼 이렇게 피네요. 장미처럼 피는 유럽 제라늄이고요. 이렇게 목질화돼서 묵은둥입니다. 화분이 한 1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꽃이 1년 내내 꽃이 피다시피 하는 그런 수종이죠. 네, 유럽 제라늄 원래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25,000원씩 이렇게 하는 건데 세일가에서 2만 원입니다. 베란다 월동하고요. 보통은 유럽 제라늄은 한여름에가 많이 위험한데 한여름에는 그늘진 데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데에서 관리를 하고 분갈이도 보통 그 일반 배양토로만 분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사랑 굵은 마사랑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 하시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짓무르지 않고요. 네, 유럽 제라늄 2만 원입니다. 네, 겨울 보리수입니다. 겨울 보리수 수용목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겨울 보리수는 지금쯤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무리가 아직 꽃무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있으면 필것 같죠. 겨울 보리수들은 꽃이 피면 향이 더 진하게 나는 그런 수종이죠. 네, 화분은 8cm 되고요. 키는 한 35cm 이 정도 됩니다. 네, 겨울 보리수 2만 원입니다. 네, 황중투 무늬 수렵수입니다. 수렵수. 무늬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벌레 모양으로
네, 이렇게 무늬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수렵수입니다. 그리고 수영목이나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멋있게 잡혀 있는 이런 모양목이고요. 하얀색 꽃이 피고 이렇게 까만 열매가 달리는 그런 수종이죠. 향이 굉장히 좋아요. 꽃이 피면. 8cm 포트분이고요. 키는 25cm 요 정도 됩니다. 네, 수영목. 네, 15,000원입니다. 네, 좀좀 백자단이라고 합니다. 좀좀 백자단. 그러니까 잎이 굉장히 작아요. 그 짜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잎도 이렇게 작은데 열매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피죠. 목대는 요 정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옆에는 이제 열매가 안 달린 것도 있죠, 이렇게. 좀좀 백자단 2만 원입니다. 베란다 월등합니다. 네, 이거는 희까기 진달래라고 그래서 그 흰색 꽃에 이렇게 핑크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꽃이 피는데요. 꽃이 작게 핍니다. 작은 그 꽃이고 잎도 이렇게 작아요. 근데 꽃물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희까기 진달래. 지금 화분은 12cm 포트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키는 한 20cm 요 정도 되는 희까기 진달래. 네, 18,000원입니다. 누적 활동 잘 됩니다. 네, 담자리 참꽃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꽃이, 진한 보라색 꽃이 피는 그런 못봉류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크는 거고요. 보통 예전에는 많이 비쌌는데 지금 많이 저렴해진 그런 가격입니다. 화분은 한 12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25cm 뭐요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베란다 월동하죠. 네, 18,000원입니다. 네, 영춘화입니다. 영춘화 중에서도 미니 영춘화입니다. 잎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잎이 작은 이런 수종이고요. 소품인데 미니종이라 가격이 좀 있어요. 이렇게 미니 영춘화 10,000원입니다. 전체 키는 한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니 영춘화 중에서도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묵은둥이라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이렇게 보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요렇게 볼록볼록 요런 것들이 다 꽃몽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은둥이가 좋은 게 오래되면 이렇게 장가지를 많이 뻗고 또 장가지에서 요런 꽃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런 수종이라 묵을수록 꽃을 더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화분은 한 15cm 요 정도 되고요. 키는 한 17cm 요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잘 성장하지 않는 수종 중에 하나이고요. 네, 노지 활동 잘 되죠. 네, 미니 영춘화 대품 4만 원입니다. 네,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잎이 이렇게 짧고 꽃도 작은 미니종이고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안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꽃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지금 꽃모으리 맺혀서 피려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꽃모리도 많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잎은 무늬종이라 이렇게 색깔이 군데군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병이 든게 아니라 무늬종입니다. 지코버드라고 해서 이 수종은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지코버드는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화분에, 수제화분에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 키는 한 14cm, 12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만 원입니다. 네, 홍도 돌단풍입니다. 돌단풍 중에서도 지금 묵은둥이거든요. 화분에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목질화돼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한 묵은둥이입니다. 지금 화분은 화산석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화분은
화분이 얕아요. 그리고 전체 화분 사이즈는 한 12cm, 15cm, 15cm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지 않아요. 돌담봉 짧게 키운 모근둥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모근둥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가 굉장히 단단하게 그 복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요런데 이렇게 복구가 발달되어 있는 묵은둥이 알 수 있죠? 네, 홍로 돌담풍 완성분 5만원입니다. 수렵수입니다. 황금 수렵수.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황금 무늬의 수렵수입니다. 네, 요런 모양 수형을 이렇게 잡아놓은 소품입니다. 화분 한 7cm 정도 되고요. 네, 키는, 전체 키는 한 12cm 요 정도 되는 네, 황금 수렵수 4,000원입니다. 네, 팥배나무입니다. 팥배나무 소품인데 굉장히 오래된 오래 묵은 그런 팥배나무입니다. 그 배나무 종류 중에서 열매가 작은 그런 수종이죠. 지금 잎은 이렇게 떨어지고 없는데요. 잎은 올여름에 그 더위 때문에 이제 떨어뜨린 그런 모습이고요. 그 떨어졌는데도 또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건한 그런 팥배나무죠. 화분은 한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15cm, 폭사이즈는 한 17cm, 18cm 이렇게 됩니다. 네, 팥배나무 4만원입니다. 네, 두축나무입니다. 두축나무 이렇게 수용목이고요. 이렇게 화분은 작은 소품입니다. 화분은 한 8cm 정도 되는 화분의 얕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두축나무입니다. 두축나무도 마찬가지로 가을에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붉게 물이 드는 그런 수종이죠. 네,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두축나무입니다. 귀한 수종이죠. 네, 15,000원입니다. 네, 망치배라고 하는 배나무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화분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선이 자연 수형이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잡혀 있는 이런 완성분입니다. 화분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화분은 한 10cm 정도 되고 키는 한 35cm 이 정도 되네요. 네, 망치배 3만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토종 보리수입니다. 토종 보리수. 굉장히 오래된 나무예요. 이렇게 보시면 화분이 지금 한 10cm 정도 되는 육각형 화분인데 거기에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수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리수 특가로 드리는 보리수 7만원입니다. 네, 미니 음목소입니다. 미니 음목소. 잎이 작고 이렇게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음목소 향이 굉장히 좋죠. 꽃이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 꽃이 피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꽃머리가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꽃이 다 맺혀 있는 미니 음목소. 화분은 한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25cm 이 정도 되는 미니 음목소 12,000원입니다. 네, 미니 음목소 대품 사이즈입니다. 대품 사이즈라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지금 화분은 한 20cm 정도 되고요. 전체 키는 45cm 이 정도 되는 대품 사이즈입니다. 잎이 작다고 미니 음목소죠. 네, 꽃모을이 지금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굉장히 대품 사이즈라 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굵어요. 네, 나무지방은 노지 월동하고요. 중부지방은 베란다 월동합니다. 자, 미니 목소 대품 사이즈 38,000원입니다. 네, 화염 라일락입니다. 화염 라일락. 잎이 이렇게 둥글다고 해서 환엽 라일락입니다.
잎이 둥근 그런 라일락인데요. 목대도 굉장히 굵은 소품 형태로 이렇게 나온 그런 화염 라일락입니다. 목대가 굉장히 굵고요. 소품으로 키우시기에 굉장히 멋있는 나무입니다. 네, 요거는 뒤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 네, 보통 화분은 한 15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20cm 그 정도 되는 화염 라일락입니다. 네, 3만 원입니다. 네, 히카게라고 하는 서양란의 일종인데요. 꽃이 엄청 오랫동안 핍니다. 보통 이제 꽃이 이렇게 짧게 피는 그 수종이거든요. 이렇게 피어서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기본 한 달, 두 달, 그 정도로 오래 가는 수종입니다. 거실에서 키우시든가 아니면, 햇빛 잘 드는 그 창가 쪽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8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있고요. 전체 키는 한 18cm, 19cm 이 정도 됩니다. 네, 2만 원입니다. 네, 은분나무입니다. 은분나무, 에스키모라고도 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흰색 꽃이 이렇게 공처럼 피는 그런 그 야생화, 목본류 야생화입니다. 근데 새로 입고된 상품이고요.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화분은 한 20cm 정도 되고요. 키는 지금 한 25cm 요 정도 되는 화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좀그 정도 되는 이렇게 꽃물이 다 맺혀 있네요. 가지뻗음도 굉장히 활발한 지금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요. 네. 이 정도도 굉장히 몇년된 그런 은분나무입니다. 예, 노지월동, 그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 하고요. 중부지방은 베란다 월동합니다. 네, 25,000원입니다. 네, 장미 찔레입니다. 이렇게 장미처럼 피는 장미 찔레고요. 흰색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하죠.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꽃머리도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꽃머리가 이렇게 다 맺혀 있어서 꽃은 오랫동안 볼수 있어요. 이렇게 커팅해주고 하시면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고 또 이제 베란다에서는 겨울에도 꽃이 피죠. 이렇게. 근데 이제 노지활동도 가능한 수종입니다. 미찔레 지금 화분은 10cm 포트분 그리고 키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네, 5,000원입니다. 네, 좀 양지꽃입니다. 양지꽃. 노란색 꽃이 개나리처럼 너무 이쁘게 피는 키가 크지 않고 이렇게 짤막하게 크는 그런 수종이고요. 묵은둥이라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보면 밥 사이즈도 많고 굉장히 풍성한 그런 화분입니다. 화분 한 8cm 정도 되는데요. 꽉차 있죠, 이렇게. 네. 노지활동 잘 되는 좀 양지꽃. 네. 4,000원입니다. 네. 황복륜무늬 천리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잎에 무늬가, 노란색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고 진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천리향입니다. 고급 수종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다 꽃머리가 맺혀 있고요. 화분은 한 14cm 정도 되고, 목질화돼서 선도 굉장히 이쁜 그런 나무입니다. 보통 이제 천리향은 겨울에, 한겨울에 한 1월, 2월 정도 그럴 때 꽃이 피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 실내에서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좀더 일찍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키는 한 35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네. 25,000원입니다.
네.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 정도 이렇게 키우려면 좀 세월이 흘러야 되겠죠? 묵은둥이이면서 이렇게 키우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 정도면은 보통 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 수종입니다. 지금 화분은 12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25cm 요 정도 됩니다. 꽃처럼 이렇게 이뻐요. 네, 베란다 월동 실내에서 키우셔도 되죠. 실내에서는 공기정화 기능 식물로 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면 좋죠. 네, 전체 키는 한 25cm 정도 되는 홍공작 12,000원입니다. 네, 매향동백 대품 사이즈입니다. 대품이고요. 매향동백은 흰색 겹으로 피는 동백이고 향이 굉장히 좋죠. 대품 사이즈라 굉장히 웅장합니다. 지금 15cm 포트분이고 키는 한 4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엄청 많이 맺혀 있는 매향동백 꽃이 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네, 매양동백 베란다 월동하고요. 남부지방은 노지 월동합니다. 네, 38,000원입니다. 네, 매향동백입니다. 매향동백이라고 해서 흰색 꽃이 겹으로 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잎도 크지 않은 그런 수종 중에 하나인데요. 향이 좋습니다. 꽃이 피면 향이 좋은데, 동백 중에서도 향이 좋은 동백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향이 좋은 매향동백. 지금 12cm 포트분이고, 키는 한 40cm, 뭐 35cm 요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네, 매향동백 20,000원입니다. 베란다 월동합니다. 네, 작약입니다. 작약 꽃이 이렇게 피는 작약인데요. 꽃이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뿌리만 있고요. 잎이 다 떨어진 상태이죠. 이렇게 지금 잎눈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잎눈은 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노지 활동 잘 되는 작약입니다. 네, 화분은 한 8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흰색 꽃이 피죠. 흰색 꽃이 피는 그 진달래들은 잘 없습니다. 귀하게 생각돼서 예전에도 개체수가 많지 않은 그런 진달래고요. 이렇게 목질화돼서 묵은둥이입니다. 네, 화분은 12cm 정도 되고 키는 4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지금 꽃모으리 이렇게 다 맺혀 있네요. 네, 노지활동 잘 됩니다. 20,000원입니다. 네, 무늬만병초입니다. 그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고급 수종이죠. 이렇게 무늬만병초인데요. 빨간색 꽃이 겹으로 핍니다. 꽃이 상당히 매혹적이고요. 이렇게 꽃모으리 많이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베란다 월동하죠? 화분은 12cm 화분, 키는 한 25cm 요 정도 되네요. 네, 18,000원입니다. 네, 그린 만병초입니다. 그린색 꽃이 피는 만병초고요. 이렇게 꽃모으리 다 맺혀 있는 묵은둥이입니다. 이렇게 꽃모으리가 다 맺혀 있어요. 그리고 화분은 12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키는 한 25cm 요 정도 됩니다. 네, 그린 만병초 18,000원입니다. 네, 마따띠아입니다. 꽃이 이렇게 빨간색 그 매화꽃같이 이렇게 피는데요. 꽃이 상당히 이쁘고 또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꽃이 지면은 또 새 순에서 이렇게 꽃이 형성이 되는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는 그런 수종이죠. 이렇게 나무입니다. 목본류 야생화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10cm 포트분에 키는 한 35cm 이 정도 됩니다. 네, 베란다 월동하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블랙로즈 동백입니다. 블랙로즈 진한 빨간색 겹으로 장미처럼 피죠. 꽃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지금 이렇게 10cm 포트분에 이렇게 있고요. 키는 한 25cm 이 정도 되네요. 네, 마찬가지로 남부지방 노지 월동 이렇게 월동 잘 됩니다. 베란다 월동도 잘 되고 남부지방은 노지 월동합니다. 네, 요거는 흑향 동백이라고 합니다. 색상이 좀더 진하고요. 이렇게 겹으로 피고 그리고 향이 좋은 그런 동백입니다. 이렇게 꽃물이 다 맺혀 있죠. 베란다에서 월동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노지 월동 가능하죠. 향이 좋아서 보통 많이들 인기가 많은 그런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0cm 포트분이고요. 키는 한 25cm 요 정도 되네요. 네, 10,000원입니다. 네, 서양 동백입니다. 서양 동백, 천리향 동백 이렇게도 부릅니다. 향이 좋아서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사진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안 피고요. 연한 분홍색입니다. 연한 분홍색으로 피고 또 이제 동백꽃은 잎이 이렇게 사시사철 이렇게 파랗게 있는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10cm 포트분이고 키는 한 15cm 되는 거 있고요. 이렇게 17cm, 19cm, 이렇게 20cm 좀못 되는 것도 있고 키 차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서양 동백 12,000원입니다. 네, 의아리입니다. 넝쿨성 그 야생화죠. 진한 보라색 겹으로 피는 의아리고요. 지금 화분은 한 12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옷을 갈아입은 상태인데 새순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사이즈는 한 4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진한 보라색 꽃이 굉장히 멋스럽고 이뻐요. 고혹스러워요. 고급진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지금 25,000원입니다. 노지 활동 잘 됩니다. 네, 요거는 금도 접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요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열매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피고 피면 향이 아주 좋은 그런 금도고요. 12cm 포트분이고요. 이렇게 한 25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금도 62,000원입니다. 네, 금도입니다. 금도 이렇게 그귤 모양으로 이렇게 달렸는데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죠. 열매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금도고요. 이제 나중에 노랗게 익어요. 실생 금도라고 그래서 씨앗으로 이렇게 키운 금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 정도면 목대가 이 정도로 이렇게 굵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화분은 한 12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35cm 이 정도 되는 금도입니다. 네, 79,000원입니다. 네, 금도 실생입니다. 금도 지금 열매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꽃은 하얀색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 달리는데 나중에 이렇게 노랗게 귤나무처럼 이렇게 노랗게 익어요. 향이 굉장히 좋죠. 하얀색 꽃이 피면 실생으로 키운 그 금도기 때문에 목질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대가 굵죠.
이렇게 먹되 굵게 키우려면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리는 그런 수종입니다. 잘 자라지 않는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생금도 7만 원입니다. 네, 이거는 깍입니다. 송악. 송악이고요. 넝쿨성입니다. 송악은. 목질화돼서 이것도 굵은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화분은 요거는 한 5cm 되는 화분이면서 이렇게 수형목입니다. 전체 폭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만 원입니다. 네, 단풍잎 송악입니다. 단풍잎 송악. 묵은둥이라 이렇게 한 뿌리로 된 그런 완성분입니다. 화분에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소품이에요. 화분은 한 5cm 정도 됩니다. 전체 키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송악은 노지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단풍이 되려고 이렇게 노랗게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 원입니다. 네, 조선행두입니다. 조선행두 수형목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참 이쁘게 이렇게 잡혀 있고요. 목대도 굵어요. 이 정도면은 보통 한 3, 4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행두라 그래서 꽃 색깔이 그 하얀색에 가까운 연핑크색입니다. 색상이 굉장히 이쁘고요. 전체 키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조선행도 15,000원입니다. 이스라지라고도 부르는데요. 핑크색 꽃이 이쁘게 피고 열매 달리고 하는 수종이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화분은 지금 8cm 포트분에 지금 전체 화분 포함해서 한 30cm 돼요. 네, 노지활동 잘 되고요. 12,000원입니다. 네, 궁양 단풍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단풍이랑 틀리게 이렇게 생겼죠, 잎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잎이 세 개의 잎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궁양 단풍인데요. 단풍이 되면 가을에 굉장히 이쁘죠. 네, 그리고 수형목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는 수형목이고요. 화분은 한 8cm 정도 되고 키는 한 25cm 요 정도 되는 궁양단풍 14,000원입니다. 네, 천성과입니다. 천성과 돌 화분에 이렇게 안착돼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무화과나무의 원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성과 전체 키는 한 35cm 정도 됩니다. 화분 사이즈는 한 12cm 그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네, 천성과 네, 3만 원입니다. 네, 콩배나무입니다. 콩배나무 배나무 중에서도 제일 작은 열매가 맺히는 콩배나무죠. 이런 수형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화분은 한 6cm 정도 되네요. 이제 폭 사이즈는 한 30cm 정도 되는 콩배나무입니다. 네, 6,000원입니다. 네, 겨울보리수입니다. 겨울보리수 소품이고요. 조금씩 모양이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노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 요 모양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한 3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는 화분은 한 4cm 되네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겨울 보리수입니다. 네. 노란색부터 1번으로 할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양이 각기 달라서 그래요. 키는 한 15cm 정도 되고요. 요 작은 것만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만 원씩입니다. 네, 토종동백이고요. 화분은 한 직사각형으로 한 7cm, 4cm 요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15cm 되네요, 키가. 토종동백 소품이고요. 만 원입니다. 네, 소엽 향동백입니다.
소엽 향 동백 단일품이고요.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은 수종이죠. 네,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는 모습이고요. 화분은 한 3cm 되는 화분이고 키는 한 12cm 정도 됩니다. 네, 소엽 향 동백 10,000원입니다. 네, 토종 동백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동백이고요. 소품이에요. 화분은 한 3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네, 자라있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화분에서 오래 묵은 활짝품이에요. 기본 한 1년 이상 묵은 둥입니다. 화분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면 매일 물을 주셔야 됩니다. 네, 토종 동백 10,000원입니다. 네, 백화등입니다. 하얀색 꽃이 피고 하는데 그 꽃이 굉장히 향이 좋은 백화등이고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수용목입니다. 소품입니다. 화분은 한 5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키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네, 잎은 상록성이에요. 네, 향이 굉장히 좋은 백화등 15,000원입니다. 네, 상록 수렵수입니다. 상록 수렵수고요. 지금 묵은둥이라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수종인데 특히 상록 수렵수는 상록 연중 잎이 파랗게 있는 일반 수렵수들은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는 활엽수잖아요. 근데 이 수종은 상록 수렵수입니다. 연중 파랗게 잎을 볼 수 있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수렵수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꽃이 피면 향이 굉장히 좋고요. 열매 달려고 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지금 화분은 한 12cm 정도 되는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이 각각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리고 노지 활동 잘 되죠. 키는 한 30cm, 뭐 28cm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상록 수렵수 귀한 수종이죠. 네, 35,000원입니다. 네, 청자보입니다. 청자보 소품이고요.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담 사이즈고요. 네. 나무는 작지만 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기본적으로 4년, 5년 이렇게 된 나무로 보입니다. 화분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10cm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청자보들은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1년, 2년 해봤자 얼마 크지도 않아요. 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청자보. 네, 65,000원입니다. 네, 주먹나무입니다. 주먹나무 상록성이죠. 그리고 굉장히 선이 아름다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품이고요. 화분은 7cm 정도 되고요. 키나 15cm 되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단 하나뿐이 없는 이런 모양이죠. 네, 주먹나무 16,000원입니다. 네, 황실 피라칸입니다. 노란색 황실 이런 황금색 열매가 맺히는 피라칸입니다. 하얀색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 달리는 수종 중에 하나이고요. 고급 수종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목대도 굉장히 굵은 오래 묵은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굵기가 한 8cm, 9cm 정도 되는 굵기입니다. 일반 피라칸들은 열매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보통인데 황실 피라칸은 이런 그 노란 열매가 맺혀서 굉장히 보기 좋은 귀한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온 특가 상품입니다. 황실 피라칸 화분은 한 20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40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면 뒤로 해서도 이렇게 빼곡하게 열매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황실 피라칸 특가 15만원입니다. 네, 단정화입니다. 단정화 꽃이 참 이쁘죠? 별꽃처럼 피는데 굉장히 예쁜데요. 지금 이거는 묵은둥입니다. 묵은둥이 짧게 키운 묵은둥이고요. 목대도 굉장히 굵고요. 사이즈는 지금 한 12cm 포트분에 한 25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단정화입니다. 꽃은 수시로 피우시고 해요. 햇빛 좋은 곳에 놓고 키우시면 꽃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네, 단정화 25,000원입니다. 네, 고목나무나 마찬가지인 극소엽 홍자단입니다. 극소엽 홍자단. 굉장히 목질화돼서 굵은 사이즈고요. 잎이 굉장히 작습니다. 극소엽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잎을 가진 그런 수종이고요.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다 맺혀있는, 네, 가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열매 맺혀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서 지금 화분은 한 25cm 정도 되고요. 전체 키는 한 35cm 그 정도 되는 굉장히 대품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키우려면은 거의 한 십몇 년 이상 키워야지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극소엽 홍자단 135,000원입니다. 네, 보통 한 23만 원씩 하는 건데 특가로 135,000원 합니다. 네, 편백나무입니다. 편백나무 소품이고요. 화분은 한 3cm, 4cm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엽선이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 편백나무 상록성입니다. 폭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고요. 네, 10,000원입니다. 화분이 이렇게 작은 그 소품들은 매일 물을 주거나 매일 물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그 관엽들, 그 꽃피는 베고니아나 일반 화초들하고 물 관리를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분이 작고요. 흙이 틀려요. 흙이 일반 마사랑 녹소토 뭐 이런 그 저곡토 이런 걸로 심어져 있는 화분이고, 화분 사이즈가 작으면 그만큼 물이 일찍 마르겠죠? 그래서 물을 매일같이 주시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팝나무입니다. 다른 말로 쌀밤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수용목입니다. 소품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을 작게 해서 이렇게 키워놓은 모습이고요. 5cm 되는 화분이고 키는 한 17cm 정도 됩니다. 네, 노절도 잘 되고요. 18,000원입니다. 네,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지금 합식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소품입니다. 화분은 한 6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사각화분, 그리고 키는 한 20cm 정도 되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풍향목이라고 또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모양이 그 바람이 부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네, 은행나무 17,000원입니다. 네, 103반 사철나무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3반 무늬 사철입니다. 소품이기 때문에 이쁜 화분에다 이렇게 소품으로, 작은 소품으로 키우시면 좋죠. 화분은 한 5cm 화분이고요. 키는 한 10cm 정도 못 되는 것 같아요. 6,000원입니다. 네,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고요. 이렇게 목질화되어 있는 묵은둥이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군데군데 벌레 먹은 거, 이렇게 자연 상태로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분은 한 7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키는 한 17cm, 18cm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흰색 꽃이 피고 열매 달리는데, 산딸나무 25,000원입니다. 네, 고산진달래, 새엽 고산진달래입니다. 지금 목대도 이렇게 굉장히 굵고요. 새엽, 잎이 이렇게 작아요. 작은 고산진달래입니다. 지금 키는 한 40cm 정도 되고요. 보통 한 화분은 15cm 요정도 되는 새엽 진달래 5만원입니다. 노지활동 잘 돼요. 네, 청자보입니다. 청자보.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소품이지만 이 정도 목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나무죠. 한 10년 가까이 묵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추정컨대 그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분은 한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12cm 요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볼게요. 이런 상태입니다. 약간 엽서눈으로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청자보입니다. 선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화분에서 활짝 돼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화분에 심어서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다 거친 활짝 된 그런 청자보입니다. 완성분이요. 보통 한 15만 원 이상씩 이렇게 하는 건데, 특가로 드리는 상품입니다. 12만 5천원입니다. 네,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이렇게 곡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선이 이쁜 상수리 나무고요. 화분은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20cm 정도 되는 상수리 나무 10,000원입니다. 네, 분홍찔레입니다. 분홍찔레. 묵은둥이라 굉장히 목대가 굵고요. 분홍찔레 이렇게도 부르지만 향찔레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향이 굉장히 좋아요. 꽃이 피면. 네, 노지활동 잘 되고요. 굉장히 오래된 묵은둥이라 죽을 일은 없죠. 이 정도 되면. 화분에 한 15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30cm 그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키는 작지만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 굉장히 건실한 나무입니다. 네, 분홍찔레 35,000원입니다. 네, 퍼플엘프라고 하네. 이렇게 지금 퍼플엘프라고 하네.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그런 백이롱입니다. 목 백이롱이고요. 지금 화분도 한 14cm 화분에 전체 한 60cm 정도 되는 그 사이즈고요. 굉장히 사이즈 좋죠? 네, 풍성합니다. 네, 25,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그목 백이롱 중에 핑크 벨로어라고 하는 백이롱입니다. 지금 단풍 들어서 이렇게 붉으스름한데요. 이렇게 보면 핑크색 꽃이 피는 핑크 벨로어입니다.
색상도 굉장히 이쁘고요. 목대도 이렇게 굵어서 지금 14cm 포트분에 키는 한 60cm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네, 노즈워통 잘 되는 목 백이롱 25,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에보니 엠보라고 하는 백이롱입니다. 잎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그런 그 종류고요. 보통 에보니 엠보라고 해서 이렇게 꽃세상을 이렇게 붉은색 꽃이 펴요. 그리고 꽃도 붉은색이지만 잎도 이렇게 붉은빛을 띄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화분은 지금 한 14cm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키는 한 60cm 정도 되고요. 요 정도 이렇게 되는 에보니 엠버 25,000원입니다. 노즈홀동 잘 됩니다. 네, 목 백이롱 소개해 드립니다. 목 백이롱이고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색상, 꽃 색상을 한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흰색 이렇게 섞여서 개화하는 그런 수종이죠. 이렇게 보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수종입니다. 목대도 굉장히 굵고요. 지금 화분은 한 14cm 화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키는 한 60cm 정도 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네, 백이로 25,000원입니다. 네, 흰색 꽃이 피는 털 진달래입니다. 털 진달래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라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밑에 뿌리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나옵니다. 일반 그털 진달래들은 그 보통 이제 분홍색, 진한 분홍색이 이제 많이 있는데 털 진달래 흰색은 잘 없습니다. 귀한 수종이죠. 지금 꽃모로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잎도 이렇게 작아요. 일반 진달래처럼 잎이 크지 않습니다. 네, 묵은둥이이고요. 잘 성장하지 않는 짧게 자라는 그런 털 진달래입니다. 화분은 한 10cm 정도 되고요. 전체 키는 한 30cm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꽃모을이 다 맺혀 있습니다. 네, 흰색 털 진달래 네, 3만 원입니다. 네, 사양남풍 이렇게 석부작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돌에 안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그 작업이 필요한 그런 그 작품입니다. 지금 뿌리가 이렇게 돌에 안착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사양남풍 특징은 이제 향이 난다는 거. 잎에도 향이 나고요. 잎이 떨어진 그 가지에서도 향이 나는 그 나무 자체에서 향이 좋은 그런 사양단풍입니다. 잎도 일반 단풍이랑 이렇게 틀린 걸볼수 있죠. 이렇게 지금 천천히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단풍이 드는 모습입니다. 나무도 굉장히 멋있어서요. 이렇게 수영이 활짝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네, 화분은 한 20cm 되는 화분에 전체 키는 한 35cm 정도 됩니다. 네, 사양단풍 석부작 특가로 11만 원입니다. 네, 노랑 동백입니다. 노란색 꽃이 피는 동백인데요. 묵은둥이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묵은둥이고요. 이렇게 굵은 목대를 가진 흙이 굉장히 좋죠. 화분은 한 12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동백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모을이 다 맺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키는 한 50cm 정도 되고요. 베란다 월동합니다. 남부지방은 노지월동도 가능하죠. 이렇게 꽃모을이 많네요. 그런데. 황호 노란 동백 85,000원입니다. 네, 상농 노화시입니다. 상농 노화시
미니 감나무라고도 하는 그 상록 노화시고요. 상록, 잎이 연중 파랗게 이렇게 있는 노화시입니다. 보통 노화시들은 겨울이면 잎이 떨어지는데, 이 수종은 겨울에도 잎이 있는 그런 노화시입니다. 지금 화분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활짝된 화분이고요. 지금 화분은 한 8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키는 전체 키는 35cm 정도 되는 상록 노화시입니다. 보통 한 15만 원, 16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건데, 특가로 10만 원 드립니다. 상록 노화시 10만 원입니다. 네, 알리 고무나무. 일반 알리 고무나무고요. 화분에서 오래 안착된 그런 모습입니다. 화분도 이렇게 민도화분이라고 해서 수제화분 고급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 키는 1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용이나 아니면 공기정화 기능 식물로 실내에서 연출하시기에 굉장히 멋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네, 특가로 드립니다. 원래 이 가격이 아닌데 특가로 5만 원 드립니다. 5만 원입니다. 네, 알리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요거는 무늬종이고요. 이렇게 무늬가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고무나무인데요. 이제 화분에 심어져 있는 완성분입니다. 토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화분은 한 15cm 정도 되는 입구지름이 그 정도 되고요. 키는 한 40cm 정도 되는 알리 고무나무 무늬종입니다. 보통 이제 공기정화 식물로 실내에서 키우셔도 좋고요. 공기정화 식물이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으니까 실내에서 연출하시면 좋겠죠. 네, 알리 고무나무 무늬종 5만 원입니다. 네, 박태기 나무라고 합니다. 박태기 나무. 진한 자주색 꽃이 피죠.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오는 라일락이랑 비슷한 그런 성질의 나무입니다. 지금 잎이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요. 저녁 무렵이면 이렇게 잎을 접어버리죠. 그런 성질의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들고 또 떨어지고 하겠죠. 그러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화분은 한 8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35cm 요 정도 되는 박태기 나무 17,000원입니다. 네, 피라칸입니다. 피라칸. 빨간색 열매가 맺히는 그런 수종인데요. 흰색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피는 대로 다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그런 중이에요. 지금 화분은 한 12cm 요 정도 되고요. 키는 한 20cm 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요거 하나 남았는데요. 33,000원짜리 하던 건데 세일가 28,000원 드립니다. 28,000원입니다.